아, 우린 좋다. 우리는 우린 저녁에 여기서 이거 레코드 틀 수 있고. 와, 이거 추억이다. Look it. Look at this, brother. Look at this radio. 와, 제가 아주 꼬꼬마 때 봤던 카세트 라디오네요. 부모님이 제 목소리를 녹음해줬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거 이 시계 여기서 그렇지, 50년 된 거래. 딱 똑딱 되는 거. 요, 알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기다 꽂아서 키로 탭을 갈아야 돼. 옛날에 그랬어. 혹시. 야. 아니 이 시계 예, 밑에 있을까요? 열면. 너 옛날 달려. 기억나? 기억나. 이거 말고 옛날 달려는 숫자만 있고 이렇게. 티슈처럼 찍 찢어갖고 습자지처럼 찢어서 찢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화장실 와, 그치? 아 역시 옛날 사람. 와, 준영 오빠 인력까지 알다니 진짜 옛날 사람. 인력은요 매일 달력을 뜯으며 디데이를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다. 아, 이거 가져왔어요. 제 방인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가져왔고 이거 장난감. 슬라임도 가져왔어요. 아, 요요 가져왔어요. 공기도 가져왔고. 유정아, 공기 갖고 왔어? 네. 야, 공기 한번 잡아봐, 유정아. 영철 오빠의 추억의 놀이가 공기였구나. 영철 오빠 고향에서는 살구라고 불렀다는데요. 누나랑 공기 놀이로 동네를 평정하던 오빠 모습. 엄청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 잘하네. 아, 유정이 딱 안정적이네. 어. 연속 탕 탕. 잘못 부렸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응. 이게 원래 막 그때 초등학교 때 이기려고 별놈의 룰을 와, 다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빠른데? 응. 원래 네 개 해도 다시 네 번째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멋있어. 오, 자, 일단 해보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 이게 잠깐 나 안 할래. 이게 자, 한번 해보자. 난 못해. 술 마신 건 아니지? 난 원래 집에서 유진이랑 얘기를 이렇게 놀아. 그러니까. 아, 너무 웃겨. 하고 싶다고? 유정 씨 지금 스케줄. 아, 그래요? 아, 그게 얘는... 뭐야? 유정아,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와. 네. 진짜 여기 더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혹시 이상하면 잘라주세요. 아니 행사는 맨날 하니까 행사는 네, 아, 맨날 가고 멤버들 맨날 보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딱 재밌을 것 같을 때 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아쉬웠어요.